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약 한 달 가까이 못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또 꾸준히 좋은 매물 올려드리기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대구 신안구 대명동 계명대학교 인근에 2013년식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도로 먼저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지상철 3호선 남산역까지 직선거리로 600m 거리에 접해있고요.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바로 우측으로는 계명대학교 대면 캠퍼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안에는 학생들 뿐 아니라 벤처기업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직장인과 학생들 수요가 많은 곳이며, 오늘 건물에서 좌측으로는 대명뉴타운 GS자이에서 2126세대 대형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변 상권과 인프라가 갖추어질 곳이라 기대되는 곳입니다. 또 바로 주변으로는 대구대학교 대면 캠퍼스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요 넘쳐나는 곳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8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원룸 4가구와 3룸 한 가구씩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원룸 2가구와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현장 모습 확인하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고요. 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동쪽으로 8m 그리고 남쪽으로 6m, 8m, 6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코너를 접하고 있는 만큼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통창을 사용해서 신승 또한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층에는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쪽으로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주차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좌측 현장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8m, 6m 코너를 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뒷집 들어가는 자도 2m까지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8m, 6m, 2m 3면이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좌측 평면 벽면 쪽으로 보시면은 적벽돌을 사용해서 건물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1층에 보시면은 또 1층에는 전체 통창을 사용해서 1층 상가도 제법 크게 맞아 있기 때문에 향후 상가까지 사용하실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리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 건물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행정복지센터가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서류라든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쪽 8m 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8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에톡시로 칠을 깔끔하게 잘 해두고 있고요. 바로 주차장 뒤편으로 보시면은 조경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잘 가꾸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우측 측면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적벽돌을 사용해서 건물 2013년식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현관 안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관 안쪽으로 이동을 하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 현관문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분리수거함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차장 층고 쪽에는 텍스 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층고 밑으로 에어컨 실외기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잘 갖춰지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섰고요. 계단 실 밑으로 보시면은 바로 밑에 청소 도구함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으로 보시면 4채널 CCTV가 깔끔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은 계단실 쪽으로 통창을 또 빼놓고 있기 때문에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핸드레일도 보시는 것처럼 철 제품을 사용해서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고요. 2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4가구에 3룸 1가구 전체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3층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3층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4가구와 3룸 1가구 전체 2층과 동일하게 5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보시는 것처럼 층층마다 화분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잘 놓아놓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기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4층입니다.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 그리고 원룸 두 가구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 찍는 도중에 제가 군데군데 타일 깨짐 현상이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타일 깨짐 현상은 현재 없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 옥상 나가는 문이 우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정면에 창고를 별도로 또 사용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세대 집 많으신 분들 이 공간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보시면은 우측으로 보시면 하단 쪽에 주인분께서 야채류를 잘 심어두고 있습니다. 이 공간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 같고요. 자, 1층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왼쪽에는 행정복지센터가 바로 내 집 앞에 위치하고 있고, 행정복지센터 왼쪽으로 보시면은 빨간색 건물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저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 바로 뒤쪽에는 또 남산역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역을 이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보시면은 대구 83타워가 눈앞에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정면에 지금 노후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들 바로 뒤편으로 펜스가 쳐져 있는데, 펜스 쳐져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기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GS자이에서 2126세대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보시면은 또 대구 대표 앞산이 전망이 정말 잘 비춰지고 있습니다.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1가구, 원룸 10가구, 3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69.8제곱미터, 구단위로 81.6평, 건물 연면적 547.25제곱미터, 구단위로 165.54평, 사용승인 2013년 1월 16일 사용승인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4억, 융자 4억, 보증금 주인세대 거주시 2억 9,550, 인수금액 주인세대 거주시 7억 450, 월수입 354만원에 은행이자 157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하고 월순수익이 19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가가 다소 조금 높다, 걱정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또 주인세대 거주 안 하실 경우에는 주인세대 전세시 2억 정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인수금액은 또 5억대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 계명대학교 캠퍼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